XSFM입니다. IDWK 희석시키지 않은 빙초산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는 반대도 성립됩니다. 빙초산은 충분히 희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소금은 되게 안전하지만 경우에 따라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하나의 식재료를 대할 때 내놓아야 할 결론은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그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과학 교과서와 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태도까지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15년 10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알아봅니다. 혀를 오랫동안 버려둔 이용의 발음과 함께 네. 어김없이 2015년 10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네. 그렇죠. 다음 날이 내일이 마지막 밤이긴 한데요. 예, 그렇죠. 네. 10월도 갔고요. 네. 월급날 두 번 남았고요, 이제. 세 번 남았네요, 아직. 10월 안 남았으니까. 네. 되게 그, 국풍 80일. 아, 기억나죠? 국풍 80일 시절에 젊은이였던 분들이 저한테, 가수와 이름이 똑같다라는. 예. 그런 질문은 저는 의도적으로 안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서기호 의원이 노래 불렀죠? 이용 보고 저 이용입니다. 이랬더니, 오, 그 노래를 막. 아이고, 이분 하이 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제, 가수다. 이렇게 딱 생각나는 분들은 대체로 현재 50대 정도 되셨다. 근데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서기호 의원이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미치겠으네. 그건 서기호 의원 70년생이잖아요. 네. 물동님 저 이정열 판사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학교 선배시잖아요. 앞으로 비밀로 하는 걸로. 네, 비밀로 하는 걸로.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수 이승환 씨한테 형님이라 그래요. 자, 10월에 이승환과 손석희가 둘이 앉아 있으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아니, 동안 노인들끼리 뭘 하든 우리가 그러니까. 뭔 상관입니까? 아, 네. 보기 싫어. 10월의 마지막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을 소개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뚝심성 상임고문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뭘요? 과학 이야기. 10월에만 세 번째. 그래도 이건 좀 달라요. 그 생화학, 뭐 이런 계통이니까. 이게 뭐 과학의 달이에요. 저희들한테는. 10월은 과학의 달. 네. 좋네요. XSFM 사이언스. 예. 어제 우리가 YTN 웨더 얘기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XSFM 사이언스. 사이언스 FM. 네. 사이언스 FM. 아, 과학하고 서 있네. 예, 시간입니다. X사이언스 FM. 예. 네. 아, 그, UFC 스폰서 회사 있잖아요. 예. 자이언스. 아, 자이언스. 네. 자이언스. 네, 엑스로 시작하는 회사. 네. 과학 이야기인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 참, 원고를 쓴 게 제가 아닌데도 저는 책임 프로듀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핵 얘기보다 낫습니다. 헐라요, 헐라. 아, 핵 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 전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정말 쉬웠는데. 예. 저는 그 기본 교양. 근데 사람들이 이용 기자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막 짜증내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가? 지만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용이 좋아 죽으면 반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반발 100% 나와요. 예. 이슬람 유산 덕질기가 됐어요. 예. 아생한다네. 네. 오늘도 이슬람 얘기 나오는데. 네.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예. 예. 아, 과학 시사 이야기로 오늘도 문을 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디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어제부터 엑세스몰에 입점한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 대한 담당자의 변중 일부. 면역 과민 반응이 뭔지 청취자가 알 리 없는데 광고를 해도 뭔지 모를 제품을 왜 광고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답니다. 네.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담당자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다. 건강기능, 그 법적으로 약이 아닌 거죠? 그 건강기능식품은 법적 용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약이 아닌 걸 그렇게 광고하면 과대 광고로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광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 알실 청취자들 중에 면역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이 한번 섭취해보면 재구매는 알아서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면역 과민 반응이 뭔지 당신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네. 면역 과민 반응은 알 사람은 알죠. 그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네. 아, 이런 게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네. 말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 난 팔아야 돼, 근데. 면역이라는 게 무슨 병역처럼. 그러니까 병역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군대가 싫어, 난 평화주의자인데. 아, 면무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면은 신체 검사해주고. 예, 그렇죠. 면역 1등급. 면역 1등급. 예. 네. 특수면 사령부 이런 데 가가지고. 4급 면익 이런 거. 하여간 위태위태 알고 있다. 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알아서들 하시라. 예. 네, 이것도 얼마나 말할 수 없는지요. 광고는 어제 나왔는데 말은 오늘 하고 있어요. 와, 예, 페이크 무브예요. 와, 진짜 페이크다 이거 진짜. 네. 아, 말할 수 없는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이 보면 약간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페이크를 쓰다니.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면역 예, 법대로 하려고.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 기능 식품. 네. 무슨 그 전근대 시대 동아시아 왕들 그 휘호 같은 그런 느낌도 무슨 천하 태황 아, 뭐. 그러면 그 저 전투할 때 네. 이렇게 깃발이 쫙 나오면서 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그렇죠, 건강 기능 식품 밑에 네. 수리를 타고 쫙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긴 이름을 가진 거 있죠. 네. 그 전근대 시절의 왕조들도 네. 그런 이름을 쓰지만 네. 그 80년대 운동권들 단체가. 아. 아, 무슨, 뭐. 뭐, 반민족, 뭐, 어쩌고 해서, 무슨 위원회. 뭐. 반민족 처단, 뭐. 그 알실의 논조죠. 뭔가 개그를 하고 싶으면, 애네를 깐다. 남북이 하나 되고, 뭐,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는 아, 위원회, 뭐. 그렇게 긴 이름을 지은 다음에, 네. 그걸 또 한 세 글자 정도로 줄여요. 네. 그래서 그 줄인 이름을 들으면 다 똑같아요. 뭐, 앞으로. 뭐 전민년 전민투 뭐 다 똑같아요. 아,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는 위원회 전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아 면반식 알렉스에 대한 얘기죠. 예, 면반식. 예. 네. 예.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아, 유명무실하죠? 과학이야기 시간. 네. 물뚝심송의 과학이야기 시간. 그 빌아저씨의 과학이야기 기억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EBS. 빌아저씨, 예. 예, 음악 인상적이죠? 예. 빌. 네. 우리는 물 하며. 또! 네. 과학 얘기.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 예, 예. 네, 뭐 자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 콜라겐 뭐 붙는다, 데이빗 하세로프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설명해주던. 예. 뭐 기억이 왜 난 모르지? 아, 그 쏙쏙 들어왔거든요. 세대가 달라서. 그냥 그때 예.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전형이 데이빗 하세로프잖아요. 키 크고
크고 베이워치, 예, 예. 나이트라이더. 베이워치. 나이트라이더란 전격 제트 작전. 네, 전격 제트 작전. 말하는 머스탱. 예, 머스탱 맞았나? 반지 네. 기억나는 건 그 시계. 시계. 그 차가 뷰익이었나? 아, 뭐였지? 파이어버드였나? 어, 그... 잘 안 팔리는 차 종이었어요. 시계요? 예. 애플워치. 뭐요? 갤럭시 S 뭐 이런 거. 핏핏 뭐 이런 거. 예. 아, 그렇구나. 시리는 전격 제트 작전에서 왔군요. 그 원조가 그거라니까. 나불나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차가 말했어. 야, 짱이다. 오늘 할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네, 물뚝심성의 신간. 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이제 트렌디 하려고 이제 셰프로 전직하시려고. 음식 예. 얘기로. 예. 예. 집밥 뚝선생 그렇죠. 예. 예. 뚝선생의 뚝배기 요리 뭐 이런 거. 슈가 올드맨. 그렇죠. 예. 아 좋다. 어 과학적인 표현에서 보면은 우리의 몸 인체는 화학 공장이죠. 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하나의 화학 실험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살 때는 모르다가 예. 시간이 많아지면 그 제 주변에 이제 재소자가 됐던 적이 있던 사람 예, 예. 이런 사람들 꼭 얘기해요. 예. 아 몸은 살아있다. 정말 신비스럽다. 아, 예. 뭐 그런 거 네. 많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에서 어떤 물질을 섭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먹어야 예. 되고 싶기 위해서 그 섭취한 물질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예.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 처리된 나머지 잔여물들을 배출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이게 생명체의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가 뭐 다 틀리다고 합니다. 네네. 대략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좀 적어요. 한 20조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세포가 막 빨리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100조면은 예. 그거잖아요. 짐바브웨 달러 최고였고. 아, 3,600원. 네. 얼마 안 해. 3,600원 아니죠. 330원 정도. 아, 그래. 360원. 네, 360원. 어제 이용하고 저하고 사무실이 심심해가지고 짐바브웨 달러 환전 계산해봤거든요. 그걸 왜 해,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100조는 얼마인지. 짐바브웨 달러에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00조 달러가 미화 1달러 뭐 이렇게. 네. 한 1달러 투입해가지고 왕창 집회 막. 그러니까 얼마면 네. 이 땡땡25의 구운계라는 사실이냐. 예. 이 세포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고 끊임없이 네. 물질 대사를 하게 되고 네. 그 물질 대사가 멈추는 순간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인체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걸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네. 그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칼국수만 먹었습니다. 예. 역시 진리를 아시는 그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아저씨. 청와대에서 네.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청와대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청와대 오찬 뭐 이런 거 온 손님들이 다 모이면은 칼국수를 대접했어요. 칼국수 맥이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 참석하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만 그랬는지 항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들 앞에 칼국수가 딱 놓여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 앞에만 곰국이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네. 짱이죠. 그 밥 말아 먹고. 그러니까 무슨 다 땡땡리야 새우 버거 주고 자기만 와퍼 먹는 거. 와퍼 먹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진짜 기분 나쁘겠다. 네.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근데 군대 같은 데 가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무슨 빵 같은 거 있으면 네. 꼭 희귀한 걸 고참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진짜? 네. 에이, 우리는 그래도 빵은 같이 먹고 네. 씰만 고참들이 다 먹는 걸로. 아, 그랬나? 어, 그 약간 좀 좋은 군대였네. 내가 요즘 예.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좀 예, 민주적이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네. 그 피카츄 빵, 피카츄 스티커만 아, 세대 나오네요. 꺼내고 버리는 네. 초딩 들한테 빵 얻어 먹던 아이들 생각나. 어, 잘 살았구나. 맛있겠는데 그거. 예. 국진이빵 시대만 해도 빵 다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빵 먹는 애들도 있구나. 예. 네. 하여간 먹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 놈들이 아유 말세다 하면서 빵 얻어 먹던. 그래 생각나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먹어야 살기 때문에. 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또 중요해지겠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약간 특이하게도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그 음식이 맛있는가를 먼저 따지지 그 음식의 성분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가 이익이 되는가를 잘 따지지 않는 경향도 약간 있습니다. 슈가.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 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판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태도는 예. 개인만 정하는 것 같지만 가족이 정하기도 하고 부족이 예. 정하기도 하고 국가가 정하기도 하고 종교가 정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트렌드가 정하기도 합니다. 유행에 따라 판단을. 슈가. 예. 설탕이 트렌드라니. 2015년에. 네. 아, 백선생 멋져요. 예. 안 따라해본 신랑이 어떻겠습니까만은. 저는 안 따라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따라요. 그거 하면 예.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하고. 칭찬받았다고. 네, 그러면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런 걸 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아, 맞다. 그러니까. 원래 간만에 맞아. 부엌에 들어가서 예. TV에서 나온 거 이렇게 보고 따라한 사람은 예. 내놓고 꼭 간다, 그냥. 그냥 가버려. 뭐. 맞아. 예. 그런 걸 설거지 안 해. 하실 분들,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네. 그 TV에 설거지 하는 장면 안 나온다고 해도. 네.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 네. 그걸 따져보죠. 부정한 음식들. 예, 부정한 음식. 부정식품. 네. 무슬림들에게는 할랄과 하람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할랄. 그 이태원에 가면 이제 외국 식당 쫙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중동계 식당들에 보면 간판 옆에 조그만 마크가 붙어 있어요. 할랄 써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은 즉, 무슬림이 먹어도 되는 식단만 제공한다. 무슬림들한테는. 네네. 그것은 마치 예. 십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등장한 제품 뒤에 설명서에 써있는 이 제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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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심지어 뭐 소고기를 절대 그렇죠.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소고기를 가공한 공장에서 같은 공정에서 나온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이 비슷한 개념이 유대교에도 있습니다. 네. 유대교에서는 이제 먹어도 되는 것을 코셔라고 부르고요. 안 되는 것을 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식사 관련 율법을 카샤롯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네. 전혀 몰라요. 그냥 찾아본 거예요, 이건.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카인 덕질가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죠. 그렇죠. 삶의 방식 전체를 규정해주는 종교가 있다. 그럼요. 예. 그 룰대로 살아야 한다. 예. 아주 세세한 디테일까지 결정을 해주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뭐 좀 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전통적으로 음식에 대한 금기가 많이 있습니다. 금기도 있고 숙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제가 골라보니까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잘 어울린다. 이런 거죠. 그건 금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권장이죠, 그건. 네. 그 실제로 돼지고기 요리 먹을 땐 새우젓을 꼭 찍어 먹고 족발, 보쌈 다 새우젓이 나오죠. 그죠. 제가 만났던 제일 이상한 금기는 과에 은수저 친구 하나 있었는데 예. MT 가가지고 라면 어떻게 그냥 먹느냐. 그러면? 라면서 부셔먹는 라면에 대한 금기를 주장한 놈이 있었어요. 예. 그건 또 뭔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지옥에서 타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다 부셨는데 그런 말을 해. 정답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동물 아니면 식물이죠. 자연계에서 나오는 재료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식물은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식물은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먹으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어떤 식물은 먹기에는 좋은데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떤 식물을 산에 가서 너무 많이 캐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요즘은 팟캐스트에서 74회를 참고해요. 길을 잃게 되면은 스스로가 먹이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무서운 얘기를 밝게 한다. 아,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연으로 읽으면 짱 재밌거든요. 내 일이 아니잖아. 네. 근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식물의 구분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산에 나는 식물 어지간한 것은 이건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먹으면 죽는 거 다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본 거죠. 먹어본 방법밖에 없잖아. 네. 네. 아, 이웃이 네. 죽은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농 씨. 신농 씨가 모든 풀을 먹어보고 예.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직접 다 먹어보고 고대의 이인제네요. 예. 맞아요. 그래 얼굴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 씨가 이인제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박정희의 얼굴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신농 씨랑 비슷한 거죠. 대신에 신농 씨는 아~ 네. 반인 반 신은 아닌데 네. 반인 반 수조. 그렇죠. 그래서 네. 허경영 차에 소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신농 씨는 이제 사냥이 주업이던 시대에 십선의 신이군요. 십선의 십선신. 네. 아직 구선신인가? 팔선신인가? 십선의 배우자는 십선비가 되겠죠. 정교하다. 네. 오유를 쓴다. 이제 진짜 뭐 가리지 않고 치기로 했어 이제. 신농 씨는 사냥이 주업이던 시대에 식물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업적이 있다고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인물이 존재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그 중국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에 대한 힌트는 되죠. 현실적으로는 뻥이죠. 그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내려면 먹고 죽었어야지. 근데 네.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네. 이런 뻥을 치기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래요. 이런 뻥을 만들어내니까. 네. 이건 누가 알아냈을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곳에는 그럼요. 똑똑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전설이 등장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신농 씨의 전설이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네. 이 전설이 나올 만큼 사람들이 농경을 하지 않던 시절이 존재했다는 걸 알 정도의 기간 동안 그렇죠. 이런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네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네. 신농 씨가 한 명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누적된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아니면 뭐 알게 된 거죠. 국가의 지도자가 소탈을 쓰는 어떤 뭐 전통이 있다고 하고 숯불관 같은 걸 쓰고 네, 뭐 상상하기 나름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네. 가능할 겁니다. 결국 생물학이나 또는 화학적 지식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먹어보거나 또는 기르던 가축이나 동물들에게 먹여보는 것밖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 경험이 누적되는 거죠. 우리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가장 손쉽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채택한 겁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죠. 네. 먹어봐서 알았다. 네. 현대적인 의학은 오히려 그 인류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경험에 누적되어 있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중일 뿐입니다. 이번에 그 노벨상 탄 중국 학자도 네. 그 중국의 전통적인 뭐 어떤 식물들을 분류하다가 네. 무슨 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결국 경험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이건 누가 먹고 죽었다더라. 뭐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현대사회에도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부정한 음식들. 주로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합성물질들이죠. 또 뭔가 오염물질에 오염된 오염된 물질들. 그리고 전통적 기법이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에 대해서 현대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척 싸요. 그 신화를 네. 과학적이지 못하게 접근했던 사례, 슈퍼사이즈미 같은 영화 말이죠. 그렇죠. 그 영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네. 훌륭한 시도였으나 형편없는 시도였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그렇죠. 예. 네. 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음식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깨트린 그 위대한 먹을 거에 대한 예, 예, 예. 그런 잘못된 미스버스터라고 예, 하죠 예, 예, 예. 그런 걸 미스버스터에서 많이 하죠 하셨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멜라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면 멜라민이란 말이 없는데 이러면서 성분표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네. 성분표에 안 나오는 멜라민으로 그 위험비어 조장한다는 사실. 과학적인 태도다. 네. 지적하셨던. 물론, 리퍼런스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네. 네. 멜라민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음식들의 목록은, 네. 음식들의 보단 이제 식품 첨가물, 식품 재료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소금, 사카린, 네. 아스파탐, 네. MSG, 네. 아스코르브산, 네. 빙초산, 입니다. 입니다. 이거는 네. 다시 말하면요. 네. 갑자기 허연애 씨가 생각나네요. 그래요? 왜요? 허연애 씨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그래요? 소금은 우리 몸의 약이지만 염화나트륨은 맹독입니다. 이러면서 천연소금은 우리에게 좋은데 염화나트륨은 우리 몸의 맹독이래요. 그것은 알기 싫다의 중요한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아스트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끝을 날리는 양반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 보통 SNS상에서는 네. 히읗 히읗 히읗이나 HHH로 언급이 되죠. 트리플 H. 네. 네. 이응 시옷 이응 같은 경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목록을 딱 들어보면 바로 그냥 그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네. 첨가물의 유해성 논란이죠.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 뭐 라면, 뭐 옥수수 이런 소리잖아요, 그냥. 그런 거죠, 현대사회에서. 네. 떡볶이 이런 네. 소리잖아요. 네. 그 먹거리 식재료의 유해성에 대해서 언론이나 미디어가 보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청률을 먹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이게. 불만제로. 예. 가족 중에 암 환자나 아니면 다른 다들 치명적인 뭐, 예, 환자를 있어봤던 집이라면 더하죠. 네, 가족의 병력이 예,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먹거리 와이파이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무조건 만들면 히트치고 좀 더 자극적이고 강하게 표현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 땡땡 PD는 이응이응 PD는 예. 룸살롱 엑스파일이나 해라. 착한 룸살롱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을 주제해라 이러면서 아... 네. 생각나네요. 아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왜요? 유명해요 그거. 그 한번 쓰러진 사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음식물 관련 뭐 첨가물 관련해서 방송에 한번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죠. 굵직한 코너에서 이응이응 디귿의 먹거리 와이파이 이응이응 디귿 이응이응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음식 뭐가 몸에 좋더라 하는 방송에 한번 나가면은 바로 다음날 그 홈쇼핑 매출액의 판도의 변화가 옵니다. 심지어는 어느 쪽에서 이게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방송이 나가는 와중에 관련 상품을 다른 채널에서 동시에 팔고 있죠. 동시에 팔고 있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거 사실은 그게 팔기 위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심이 되니까. 예. 대기업에서 들어오려고 맨날 그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아로니아 예. 광고예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못 이겨요. 예. 아로니아 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런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아버리고. 네. 열라 사장 같은. 그러니까 6시 내 고향 같은 것도 보면 사실 광고 프로그램이지. 그 프로는 그거 아닙니까? 무슨 교차로 이런 거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프로잖아요. 뭐 그 월 80 보무. 그러니까 뭐 잠만 잘 뿐. 그러니까 뭐 그 코너들 나눠 놓고 뭐 지자체든 뭐 기업이든 간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광고하는 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광고해 주는 대신에.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자면은 사실 약간 열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파블로프의 개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음식물 화면에 보여주면은 네. 바로 전화 걸어서 그 음식물 사야 되고 생각해 보면 파블로프의 개가 맞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저도 그, 왜냐면 뻔히 아야 또 광고구만 하면서 보면서도 맛있겠거든. 그 TV에서 영화 나올 때 담배 피는 장면에 모자이크 하잖아요. 그렇죠. 뿌옇게 블러 네, 처리하잖아요. 네,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아 뭐 저걸 블러 처리를 해 하면서 이렇게 잠깐 꺼놓고 담배 피워 나왔다 오잖아요. 네, 승무원이다가 담배를 피게 되죠. 네. 네. 문제는 그렇게 방송은 시청률을 얻고 홈쇼핑은 네. 매출액을 얻고 네. 사람들은 그 주머니를 살짝 털어서 뭔가를 먹는 즐거움을 얻고 네. 다들 이렇게 즐거우면 문제가 별로 아닌데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죠. 뭐 한때 폐가망신 뭐 우리 사회를 떨썩하게 했던 뭐 쓰레기 만두 파동 같은 거. 이거 사실 만두 공장 망하게 하려고 아기를 품고 만든 콘텐츠는 아닐 거잖아요. 가능하긴 한데. 뭐 가능할 수도 뭐, 있죠. 뭐 누군가 사주를 받고. 그러니까 삼양라면 우지 기름 파동.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라고 네. 결론짓기도 어렵지만 아니다라고 결론짓기도 애매한. 약간 뻘걸음한. 예, 예 뭐 내막을 모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건 뭐 혈액형 얘기 같은 거 아니야. 별자리 타로점 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예. 네. 예. 그런 게 아니 무슨 사주를 보고 그래 했는데 막 죽어서 저승해가니까 막 다 사주대로 돼 있고 내가 사주대로 살다 온 거였구만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당신도 사주 안 봤구만 이러면서 저승사자가 살았을 때 좀 네. 보지 뭐 좀 집 좀 가지 그랬어 네. 한국엔 얼마나 많아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더라 그래서 특혜 받은 데에서 네. 혜택을 거부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은 저희는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기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네 네. 네. 미디어의 특성답게 언제나 과장되고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사실 그 피닉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과장을 안 할 수 없는 유혹을 느끼거든요. 뭔가 이렇게 과장을 해드리고 싶고 좀 더 재미있게 뭘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업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미디어가 다루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쓰레기로 간주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음식을 생산하던 회사는 망해버리고 그 집안은 엄청난 비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농심이 1등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네. 최근에는 맛집 평론가이자 차기 총리 후보 네. 황교익 씨가. 네. 아, 저 백종원 씨라는 줄 알았네. 네. 아, 황교익 씨. 네. 이름이 비슷하니까. 맛집 부총리. 뭐 이런 것을 하시 네. 소금.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천일염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직설적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천일염 생산자들의 모임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막 분쟁으로 갈 뻔하다가 그냥 어용병 마무리된 것 같고. 네. 음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반응하고 실제 사실과 별로 맞지 않는 결론을 함부로 내리고 네. 그로 인해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유행이 생기고 단체 행동이 벌어지고 집단 행동이 벌어지고 네. 이런 거를 바라보는 허탈한 심정을 바닥에 깔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위험해 보이는 식품 첨가물들의 유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소금부터입니다. 소금. 예. 소금. 소금은 물처럼 단순한 물만큼이나 단순한 물질이죠.
진짜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 두 가지 원소의 화합물입니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네. 소금은 심지어. 네. 물은 H2O니까 O 하나에 수소가 두 개 붙어 있지만. 그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자 질량에서는 염화 나트륨이 더. 그 당연하죠. 무겁지 않습니까? H가 가벼운 거니까. 네. 예. 붙어 보든가. 11 걸어. 특히 그 무게로 12 걸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예. 네. 들어봐, 손으로. 네. 소금이 물에 녹으면은, 네. 그 물에 녹는다는 것은 NaCl, 이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녹는 순간에 분리되면서, 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죠. 네. 이온이라 하면 전자가 없는 원자의 전하를 띄고 있는. 아,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하나 많을 수도 있고, 하나 부족할 수도 있죠. 예, 전하를 띄고 있는 것들이 이온이죠. 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 자, 이온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네. 네. 죄송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만큼이나 필수적인 물질이기도 하고요. 네. 나트륨, 염소, 이온 다 필요합니다.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명적이죠. 자, 이 부분이 예. 제가 성경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 이유거든요. 왜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밝음을 잃고 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떤 소용이 있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예. 누가 빛을 찾고 누가 소금을 찾겠느냐는 거예요. 예. 하지만 소금은 짜서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다 보면 짜서 먹기도 해요. 짠맛이 필요할 수 아니, 그러니까, 있지. 짠맛이 필요해서 먹는데 예. 짜지 않다 하더라도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아이고 염 떨어졌다 이러면서 소금을 찾는데 염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성경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염화나트륨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그거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네. 몰랐죠. 하이.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책은 아니라는 어떤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이 결론이 오라버리니까 네. 더 까기도 귀찮네요. 네네네. 네. 결론은 오는데 과정은 틀렸어요. 자.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이온,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또한 네. 문제가 되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처럼 네. 너무 네.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없어도 죽지. 네. 많이 먹어도 죽지. 네. 골치 아픕니다. 빅맥과도 같습니다. 네. 예. 빅맥은 참 맛이 있죠. 예. 네. 흔히 우리나라에도 그 어른들께서 꼭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병 걸린다. 네. 이 경험적인 교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곤란하다. 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소금은 정육면체의 결정 상태로 존재합니다. 굵은 소금 먹으면 약간 육면체처럼 생겼죠. 그죠. 예. 근데 그건 상당히 많이 뭉친 결정이고 네. 소금은 원래 이렇게 결정화될 때 진짜 정육면체로 딱딱 뭉칩니다. 네. 그 물질을 가지고 뭐 얘기거리가 뭐가 되겠나 싶지만 이거 굉장히 논란이 심한 게 또 소금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제염, 공장에서 정제하는 정제염과 천일염의 차이가 논란이 되죠. 네. 소금은 자연계에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건 또 뜻밖의 많잖아요. 대부분의 소금은 바닷물 속에 들어있죠. 녹아있죠.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산 속에 암염의 형태로 매장돼 있습니다. 바다가 융기했을 때 갇혀있던 바닷물이 그렇죠. 말라버리면서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예. 산이 되면서 예. 네. 그게 암염이 그 안에 소금 덩어리가 있기도 하죠. 네. 그걸 캐다가 뭐 정제해서 먹기도 합니다. 차승원 씨가 김 만들듯이 네. 슬슬슬 이렇게 바닷가에 바위를 긁으면 네. 대항해 시대 2를 주인공인 포르투갈 사람들로 하면 네. 그 리스본의 특산품이 아, 네. 소금 암염 예. 암염입니다. 네. 실제로 그 동물들은 산에 사는 동물들은 그 산 속에 있는 암염의 위치를 알아요. 네. 그 소금이 필요할 때 가서 조금 핥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 산양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이렇게 네. 절벽에 네. 붙어가지고 낼름낼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식 동물들은 네. 사실 소금을 별도로 섭취를 안 합니다. 그냥 아무나 먹으면 됩니다. 개나 고양이는 소금을 섭취를 안 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네. 그 동물의 신체에 들어있던 소금을 섭취하는 거죠. 쉽게 말해 피 속의 소금을 먹는 거죠. 네. 그런데 육식동물도 그 암염 근처에서 얼쩡거려요. 그건 소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금 먹으러 오는 동물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 동물들도 그거 다 압니다. 거기서 사냥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암염이건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이건 사람이 먹는 형태로 정제해서 음식으로 식재료로 만들기 위해선 그 만드는 과정에 경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일 흔한 소금의 생산법이 역시 염전이죠. 염전. 네,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 네. 그다음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서해안 남부 지역에 주로 많은 그 대규모 염전들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말려서 만듭니다. 곰소가 유명하지요. 그렇죠. 곰소에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소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젓갈도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공장 소금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한때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던 한주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주소금? 그게 공장에서 만든 정제염의 대표적인 브랜드였거든요. 사실 거의 유일합니다. 사자표 춘장 같은 건가 봐요. 거의 그렇죠. 예. 예. 그 춘장 독점이잖아요. 요즘은 다른 게 있나 보더라. 그렇구나.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넓은 갯벌에 가둬두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결정 형태로 나옵니다. 그걸 빡빡빡 긁어서 모아서 네. 자루에 담아 파는 거죠. 그게 천일염이에요. 네. 공장염, 한주소금은 똑같이 바닷물을 원료로 하긴 하는데 이걸 태양열이 아닌 화학적 열 에너지로 끓입니다. 화학적 열 에너지? 예. 근데 그 한주소금이 왜 유명하냐면 한주소금이 원래 그 전신이 석유화학지원공단이었어요. 공기업입니다. 석유화학지원공단이요? 예. 그게 뭐냐면 울산 같은데 석유화학공단이 대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아. 거기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럼 남는 열을 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갈 때, 남아 돌아가는 열, 버려야 되는 열을 가지고 네. 바닷물을 끓여줘서 소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끓여서 만드는 것 중에 돈 제일 잘 될 것 같은 것. 예. 이게 실제로 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려면 그 연료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천일염과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원래 소금을 염전해서 예. 만들기 전에는 바닷물을 나무 같은 걸로 끓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건 자연 만들 때. 예. 예. 근데 그 에너지 뭐 산 장작 예.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옛날에는 소금이 무지무지 비쌌잖아요. 귀했던 거죠. 네. 예. 한주 소금은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공장 정제염이 천일염과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올 수 있었다. 아 그랬구나. 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게. 어느 게 유해하고 어느 게 무해한지 이거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화학적인 입장에서는 소금의 종류별 무해성, 유해성을 판별하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소금이니까. 염화나트륨. 네. 네. 소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네. 어떤 건 NaCl이고 네. 어떤 건 NaCl2고 뭐 이런 물질은 없지만 네. 이렇다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지 똑같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 진짜 조금 과학 교육에 신경을 쓰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소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험도 합니다. 알코올 램프에다가 예. 그 소금물을 끓여서 네. 그것보다 더 전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기 좀 위험한 물질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산성 물질, 염산. 염산. 그죠? 이론으론 배우죠. 실험은 안 해도. 예. 예. 염산은 HCl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양재물이라고 부르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NaOH.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똑같은 분량, 똑같은 비율로 딱 1대1로 섞으면은 네. 강산성 물질과 강알칼리, 강염기성 물질이 섞이면서 완벽하게 중성 물질인 소금물이 됩니다. 네. 물과 함께. 그렇죠. HCl에서 H가 네. NaOH의 OH와 결합해서 H2O가 되고 네. HCl의 Cl이 NaOH의 Na와 결합해서 소금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성폭력과 결합된 증오 범죄 같은 게 없었을 때에는 예. 염산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했단 말입니다. 희석해서 했죠. 진짜요? 예. 옛날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예. 아주 희석해서. 학교에 빛이 돼 있고 실험 때도 쓰고 예. 청소할 때도 쓰고. 오, 이게 무슨 탱크로 못 가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거의 탱크로 못 가는 소리죠. 탱크를 속아 끄는. 네. 실제로 저 화장실이나 파이프 같은 거 막혔을 때 네. 수채 막혔을 때 염산 수용액 붓기도 해요. 짱이에요. 예, 머리칼 같은 걸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염산과 양재물을 똑같이 섞으면 100% 완벽한 소금물이 나와버립니다. 네. 거기서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소금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과 공장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 만든 한주소금과 곰소에 있는 유명한 염전에서 나온 천일염과 주성분은 다 똑같은 NaCl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거기에 섞여 있는 불순물에 따른 차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제대로 된 소금을 팔기 위해서 정제하는 사람들은 네. 소금을 제외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네. 그리고 소금에 섞여도 괜찮은 불순물은 대표적으로 물이 있습니다. 그죠. 가루로 되어 있는 소금이라도 물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예. 공장 정제 소금은 이 수분의 양을 함량을 굉장히 줄이거든요. 그러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집니다. 가는 가루가 되죠. 네. 염전 소금은 알이 좀 굵다는 것은 수분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예. 근데 천일염 중에는 천일염에 들어가는 불순물 중에는 네. 뜻밖의 우리는 불순물 그러면 항상 해로운 걸 생각을 하는데 네. 이로운 불순물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갯벌에서 올라온 아미노산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염전에는 그 허영만 식객 보면 염전 스토리에서 네. 소나무가 꽃필 때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염전에 들어가면은 좋은 소금이 나온다. 그럴 수 있겠네요. 향에 있는 소금.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어디서 구현되냐면 프랑스에서 전 세계 최고급 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에 생산하는 게랑드 소금에 나옵니다. 네. 거기는 특정한 수중에 있는 그 미생물이 있어요. 네.
그 미생물들이 들어가는 그 함량에 따라서 소금이 색을 띠기도 하고 특수한 향이 납니다. 무슨 송로 소금 뭐 뭐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죠 그런 것들은. 예. 자 그렇게 좋은 불순물이 있는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닷물이 예. 해양 수질 오염 때문에 중금속이나 심한 경우 다이옥신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이 섞일 수도 있다는 거죠. 텐진 폭발 사고 때 유출된 물질이라던가. 예, 중국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라늄이라든가 천연 우라늄. 예. 네. 이렇게 그걸 국에다가 넣으면은 국이 이렇게 파랗게 빛나고 형광 형광찌개. 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간 그 저 바닷물 속에 오염 물질이 섞일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그 염전은 다 갯벌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갯벌에 계흙과 소금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유리 조각 사금팔이 이런 걸 깔았었는데 그걸 빽빽하게 까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지열도 올라오는데 계흙은 안 올라온다. 해서 알게 모르게 갯벌 흙이 약간씩 섞입니다. 한때는 막 원가 절감을 위해서 비닐장판을 깐 데도 있었어요. 비닐장판은 끔찍하죠. 그 비닐장판이 햇볕을 받아서 분해됐을 때 뭐가 나올 것이냐. 이건 위험하죠. 네. 그래서 비닐장판은 어지간한 데는 다 걷어냈고 요즘은 대형 타일을 깝니다. 화장실에 까는 타일 같은 거를. 네. 네. 그런 식으로 소금을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갯벌은 사실 건강한 갯벌이 되기 힘들죠. 갯벌 흙이 썩어간다는 거죠. 이제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천일염은 굉장히 좋은 물질이 소금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맛이 좋고 몸에 좋은 소금이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반면에 그런 물질이 섞여 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몸에 극단적으로 해로운 물질도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인 기준에도 이게 그 투명인간 원작 보면은 예. 그 양반이 전형적인 19세기의 매드 사이언티스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소금물을 만들어가지고 투명인간이 되는 약을 만들었는데 아니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거 지킬거 하이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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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가지고 변신약을 만들었는데 예. 그 재료가 소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예. 소금으로 만든 약으로 변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썼던 소금에 들어있었던 불순물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약에 들어간 성분이. 그 나중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다음에 약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한주 소금을 썼더니 그러니까 예. 변신하지 않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천일염이라 하더라도 불순물의 양을 제한을 합니다. 하이드가 되려면 그 소금이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불순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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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전 주변의 염전에서 나오는 네, 네, 소금 네. 방사능 오염된 소금을 써야 된다. 네. 불순물이 특정한 비율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죠. 분명히 불순물의 비율은 제한을 합니다. 그게 또 공장에 가서 완벽한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게 99.99%의 소금이 되기도 해요. 뜻밖의 그런데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식품을 보는 사람들은 네. 공장에서 나온 99.99%의 순수한 소금을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맹독이다. 예. 그렇게 공장에서 합성해낸 것은 소금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다. 그게 희응. 예, 그분의 말씀이에요. HCHC의 말씀이군요. 예. 거기서 한 그렇게 마시는 건 물이 아니라 H2O에 불과하다. 이놈아. 예.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게 되면 네. 또 거기서 얘기는 진보가 더 됩니다. 저 주겸이라는 거 있죠. 주겸은 네. 소금을 좋은 천일염을 골라서 대나무 통에 넣어서 네.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대나무 향이 배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네. 이론에 의하면은 소금에 섞여 있던 각종 몸에 안 좋은 불순물이 고열에 의해서 기화돼서 날아가 버린다. 뭐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날아가 버리면 소금이 아니잖아. 불순물만 순수한 불순물만 남아. 네. 그럼 짜지 않은 소금이 나왔으니 아, 이것을 누가 찾겠는가? 네. 이제 밝지 않은 빛만 나오면 되는 상황. 주겸을 만드시는 분들은 네. 그 굉장히 다양한 이론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주겸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겸이 몸에 그렇게까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일 뿐이거든요. 거기다 또 문제는 대나무를 태웠을 때 대나무 같이 타잖아요. 대나무 안에 불순물이 있었던 건 또 어떻게 되냐? 뭐 맛봤던 주겸이 치약밖에 없어가지고 주겸 치약? 네. 그건 치약 맛이에요. 조금 짠데 치약에서 네. 소금이 약간 넣으면 주겸 치약 맛나요. 그 치약에서 소금을 왜 넣었는데? 여간에 여간에 저는 이런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 소금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어떤 풍미가 더해질 예. 수 있죠. 심지어 계량구 소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보랏빛 색깔이 나기도 해요. 그 질감도 되게 좋고 질감은 사실 수분의 함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아주 잘 만드는 소금이 몸에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순물 싸움이다. 그리고 순수한 소금 100%라는 거 없죠. 자연계에는. 네. 99.9%의 소금도 그냥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NaCl 소금에 불과하다.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힘들다. 반면에 그러니까 그 NaCl에 섞여 있는 다른 나쁜 불순물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죠.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네. 공장에서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엔 존재하지 않는 다른 맹독성 물질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 잉여 열로 그렇죠. 소금을 예. 만드는데 그 발생하는 열이 방사능 그 핵분열에 의한 열이다. 라던가. 그래서 뭐 스트론튬이 섞여 있다거나 네, 이러면 뭐, 심각한 거죠. 그렇죠. 또 극단적으로 소금 237. 예. 예. 배운 걸 잘 써먹는 친구군요. 그렇죠. 예. 예. 238 소금이 분열해서 237이 되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염산과 양잿물을 섞어 소금을 만들었다. 네. 100% 안 섞이고 염산이 좀 남았다. 네. 큰일이죠. 큰일이죠, 이러면.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00% 순수한 소금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은 전 동의하기 힘들다. 어떤 관점이나 어떤 태도에 있어서 네. 과학적으로 타당한 선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이 정도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해가 예. 다 왔다면 예. 이거는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표현은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동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예. 동의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냥 네. 틀린 말. 그 말이 맞네.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네. 네. 소금이 소금인 것에 대해서 다른 소금보다 나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표현이 틀렸다. 예. 예. 이런 거죠. 설탕. 그 다음에 소금과 쌍벽올리는 설탕 문제. 설탕 중에서도 자연산 네. 설탕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게 매우 중요한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30분을 덜어서 소금 얘기를 했고요. 네. 잠시 후에 설탕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고 네. 듣고 와서. 이런 그렇죠.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제가. 네. 물뚝사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마사오,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똑같다. XSFM입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올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산양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그 설탕이라는 게 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식재료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설탕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굉장히 귀한 물질이라서 그렇죠. 오키나와에나 있는 그 환타님 책에 의하면 원래 네. 우리나라에서 설탕이라는 것은 영의정이 아프면 왕이 하사하는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설탕이 흔한 음식이 있습니다. 설탕을 흔히 쓰는 그 나라 음식이 있어요. 예를 있어요. 들어 일본 음식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정근대 시대에 어디를 식민 통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탕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선진국은 없어요. 거의 그렇죠.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그 사탕수수를 착취를 한 거죠. 예, 그렇죠. 오키나와에 그렇게 많은 사탕수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작 오키나와 사람들은 사탕수수 한 포기를 베면 손이 잘리는 그렇죠. 그런 시대를 겪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죠. 블러드 슈가네요. 설탕을 만드는 제법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저렴한 것은 사탕수수와 사탕무를 정제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우리가 정제하기 쉬운 형태의 설탕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이에요. 네. 그 외에는 사실 설탕 자체는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복잡한 물질입니다. 네. 거기다 또 문제는 설탕은 인체 건강을 위해서 소금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물론 인체가 소화하고 뭐 에너지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류는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죠. 그죠.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분해 과정에서 다 당으로 변환됩니다. 당으로 변환돼서 소모되는 거죠. 네. 설탕 없이도 우리 인체는 설탕과 합니다. 당을 생산해요. 만들 수 있어요. 경험합니다. 네. 왜 뻥튀긴 단가? 평생 거기는 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는데 어릴 때는 거기에 속기 전까지 아저씨가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원래 튀김 달아줘. 근데 그때 이해한 게 네. 맞았어. 난 속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거짓말이었지만 속은 건 아니었어. 맞아. 아 그리고 실제로 네. 쌀밥 같은 경우를 오래 씹고 있으면은 그렇죠. 반응이 벌어지면서 단맛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이라서 설탕을 별도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스팸을 같이 너무 많이 먹으면 단맛은 못 느낍니다. 그 당은 사실 문화적으로 중요한 물질이고 사람한테 빠른 속도로 당을 공급할 수 있어가지고 치료제나 약으로서 의미가 있고 네. 귀한 물질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할 일은 없는 물질이었는데 네. 문화가 바뀌면서 설탕을 왕창왕창 먹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탕은 굉장히 비싼 음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차 같은 데 타먹는다거나 네. 네. 특히 유럽에서는 그게 가장 큰 수요였어요. 그렇죠. 예. 예.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에 없어서는 안 될 분야였죠. 네. 대신 설탕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짠맛은 사람들이 짭짤하면 좋지 뭐 이러면서 먹는데 네. 설탕 단맛은 중독성이 있어요. 네. 먹어버릇하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맛이 괜찮았으면 추파춥스가 소금 사탕도 해놨겠죠. 그리고 짠 사탕이 있었겠죠. 네. 종육면 제형으로 생긴. 그리고 짠 사탕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소금 덩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탕이 설탕 덩어리니까. 추파나트륨 뭐였겠죠. 그렇게 약간 사치스러운 물질이면서 설탕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역시 인체해가 됩니다. 당뇨병 그런 게 나오죠.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지. 너무 많이 먹으면. 빅맥과 같이. 네. 어른들이 맨날 네. 너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입썩어. 네. 충치가 생기는데 설탕이 영향을 약간 줍니다. 그러니까 너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입썩어.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걸 가르쳤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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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연한 얘기죠. 첫 번째 비싸다는 이유. 설탕 자체가 귀하니까 그렇죠. 생산하기 네. 힘들고. 두 번째 단맛을 원하지만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류는 새로운 물질을 발명해냅니다. 단데 이게 건강에 네. 나쁠 만한 직접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만한 물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사카린 나트륨염입니다. 사카린. 염이면 소금 아니에요? 화학에서 염의 의미는 CL인가 그냥? 아, 소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보통 흔히 말하는 사카린이고 네. 19세기 말 미국에서 새로 합성해낸 식물질입니다. 어. 사카린의 원료는 톨루엔이에요. 톨루엔. 톨루엔? 벤젠 같은 유기용제. 어릴 때 저는 우리 가게 네. 세탁소에서 많이 봤죠. 톨루엔? 네. 톨루엔. 벤젠. 예, 클리닝 할 때. 네. 거기 이렇게 네. 사면은 해골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덕용으로 큰 걸 샀기 때문에. 그렇죠. 해벌국병 네. 조그만한 거 없고요. 그냥 아버지가 손으로 써놓은 벤젠. 네. 아, 그렇구나. 그걸 보고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벤젠하고 톨루엔하고 또 이것저것 약간 일정량을 섞으면은. 네. 그 유사 휘발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쓰진 마십시오. 근데 실제로. 저희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실제로 벤젠하고 톨루엔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막 쓸 이유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해보세요. 네. 아, 근데 휘발유엔 세금이 엄청 붙어 있잖아요. 아, 벤젠 톨루엔은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싼 겁니다. 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를 노리고 나왔던 게 세녹스였고.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네. 망했죠 뭐. 예. 그러니까 국법에 있어서 예. 무엇을 쓰는데 세금을 덜 내면 불법입니다. 예. 그럼요. 세금 덜 내면 안 되죠. 국법이 지엄하거늘. 어디 감히 세금을 회피하느냐. 참 그 설탕이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설탕을 좋아했잖아요. 예. 근데 자국에서는 설탕이 안 나고 다 식민지에서 착취했는데 다 뺏어온 거죠. 예. 설탕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소중했냐면 프랑스가 영국한테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미에서. 예.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쾌백이 예. 있고 지금의 캐나다 땅이 있고 그렇죠. IT가 있어요. 예. 근데 흔히 생각하면 쾌백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하기 좋은데 프랑스는 쿨하게 쾌백을 버리고 예. 네. IT를 선택합니다. 그 네. 이유 중에 설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로지 설탕 때문이었죠. 예. IT가 나중에 좋은 여행지가 될걸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슬람을 서방이 놔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중요한 이유죠. 그렇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세금 붙여 팔 수 있는 천연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습니다. 예. 설탕도 그 중에 매우 귀했다. 후추처럼. 네. 근데 그 후추보다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맛은 설탕보다 훨씬 강하고 사카린이요.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어요. 흡수 네. 안 되는구나. 예, 설탕 먹으면 살찌고 있었고 막 그러는데 네. 이건 단맛은 있는데 사실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당이구나. 예. 네. 그래놓고 보면 진짜 허당이네. 무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길에서 파는 제대로 맛있게 찐 옥수수를 죽어라 먹었는데 살이 쪘다. 그건 당을 섭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 물론 당은 섭취했죠. 옥수수가 탄수화물이니까요. 옥수수 알이 많이 씹으면 당으로 바뀌니까. 예, 그렇죠. 그냥 예. 옥수수 먹어서 살찐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아, 그리고 원래 옥수수는 밭에서 딴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네. 몇 시간 이내에는 당이 많아요. 찌면 달아요. 네, 맛있어. 예. 예. 그, 뭐 안 넣어도 돼. 강원랜드 가서, 거기 가서 돈 잃지 마시고요. 호텔에 묵을 때 그 밑에 내려가서 장 쓸 때. 예, 예, 거기서 예. 옥수수 사 먹으면. 진짜 맛있죠. 사카린 없이 쪘는데 예. 되게 달아요. 아, 진짜. 예. 예. 오는 동안 날아가니까 서울에서 찌는 건 사카린을 팍팍 넣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살찐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설탕을 넣어서 그만큼 단맛을 내면은 아 신나죠. 옥수수가 끈적끈적해서 잡지도 못할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겠다. 그 네. 마약 옥수수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막 치즈에 설탕에 막 처 바른 옥수수가 있어. 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 아,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럼 그건 끈적끈적하죠. 예,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냥 버터구이 정도까지밖에 못 봤는데 새로운 네. 게 또 신제품이 나왔군요. 어쨌든간에 이게 사카린은 실제로 그 원료가 톨루엔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부터 기분이 좀 나빠요. 네, 나쁩니다. 사람이 기분, 먹을 만한 물질 아니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그런데 화학 변화를 일으킨 상태는 원래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물성 자체가 확 바뀌는 거니까. 네.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설탕 부족에 시달린 유럽에서는 사카린은 진짜 신의 물질이었어요. 네. 그렇죠. 1차 대전. 이게 예. 식민지와 관련된 전쟁이니까 또. 그렇죠. 설탕이 안 들어오죠. 설탕 다 끊어지고, 막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는 판에. 삼양라면과 같은 발견. 그러니까요. 구휼짱. 사카린의 단맛이 설탕에 몇백 배가 넘다 보니까 요만큼만으로도 엄청 달아요. 네. 특히 차 같은 거 마실 때 설탕은 몇 숟갈 넣어야 되지만 사카린은 요만큼만으로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유럽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사카린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뉴 슈가 뭐 이런 이름으로 상품이 나와 있죠. 네, 뉴 하이픈 슈가입니다. 그렇죠. 예. 이용이 무시하는 하이픈. 하이픈. 네. 어 그게 예전엔 제 기억에는 슈가도 아니고 수가였어요. 수가. 그래요. 수가. 예. 사자성어 같다. 뉴 수가. 뉴 수가. 60년대 70년대에는 이 사카린이 네. 거의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어떤 그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예, 거죠. 예. 맛의 혁명이었죠. 네. 네. 그 비싼 설탕을 안 넣고도 단맛을 다 낼 수 있으니까. 그 비슷한 포장의 내용물만 다른. 예. 아, 아폴로가. 사카린을 지대 쓴 물건이에요. 사카린 쓰고 합성 착향료, 합성 착색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하지만 아폴로는 뉴슈가에 비하면 훨씬 몸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닐 포장이었으니까요. 뜯어먹는 게. 비닐을 집어먹을 수 있고. 비닐 계속 물고 예.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제품을 내놓고 있는 한국 아폴로 제거. 맞아요. 아 이게 추억의 명곡. 오랜만에 예. 땡땡한 그래서 그냥 얘기해 주네요. 네네. 예.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맛있어. 한국 아폴로 제거에서 혹시 광고를 파는데도 찾기 힘들어. 파는데도 네. 요즘은 대표적으로 사카린이 들어가면서 논쟁이 많이 됐던 음식이 바로 소주입니다. 네. 소주는 말 그대로 에탄올을 물에 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쓰고 역한 맛이 납니다. 네. 이게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지금 팔리는 이런 기속 소주는 소주가 아니지 않아요? 사실은 소주가 아니죠. 아, 소자가 달라요. 아. 예. 구분을 했죠, 일부러. 네네네. 값도 엄청 싸기 때문에 이 사카린을 생산해서 대량 생산하는 식품에 첨가를 해도 설탕만큼 비용이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 절감에 특효죠, 완전히.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 최대 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가, 모 회사가 이 사카린을 대통령과 짜고 밀수를 합니다. 아. 시옷. 유명한 네. 삼모 회사의 시옷은? 사카린 밀수 사건입니다. 어, 예. 설사, 뭐. 예. 네. 시옷. 그러니까 폭풍 수입을 합니다. 네. 폭풍 밀수를 해요. 좀 시옷. 그 폭풍 밀수를 하려면 걸리지나 말든가 대박 그 걸려가지고 또. 피읍 시옷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던 와중에 네. 70년대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 사카린이 암을 유발한다. 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난리가 나죠? 물론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예. 암을 유발합니다. 요즘에 가공육 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 일반인들은 이제 사카린, 그 누수가를 사지 않기 시작했고, 저거 먹으면 암 걸린대. 네. 그 사카린이 들어갔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가공식품도 안 사려고 합니다.
요즘은 삼성하면 갤럭시인데 이때는 삼성 사카린이었죠. 예. 예. 그 사카린이 혐오 물질로 등극하니까 이 업체들은 사카린을 넣어야 원가를 맞출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사카린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아스파탐. 설탕의 대용품이 사카린을 찾습니다. 네. 사카린의 대용품을 찾아서 만들어낸 게 아스파탐입니다. 네. 요즘 많이 쓰는. 역시 엄청난 단맛을 내지만 또 흡수되지 않아요. 사카린과 아주 유사한 물질이고.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예. 제로 칼로리다. 아, 그렇죠. 칼로리가 제로라는 얘기죠. 네. 설탕하고 다르게. 그러면서 사카린의 빈자리를 아스파탐이 엄청나게 채워나가죠. 그런데 아스파탐 역시 사카린과 똑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네.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네. 역시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그 세상은 발암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심지어 네. 소주에 들어가던 그 사카린조차 네. 아스파탐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소주에 아스파탐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광고 문구가 뭐냐. 뒤끝없고 무해한 소주. 사카린이 안 들어간 소주. 이러면서 광고를 합니다. 진짜 허위 광고다. 네. 뒤끝이 네. 없는 소주가 어디 있어. 소주는 많이 먹으면 뒤끝이 옵니다. 네. 실제로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과거에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최근엔 또 바뀌었나 봐요. 메탄올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에탄올 일정량에는 항상 아주 미세한 분량의 메탄올이 섞여 들어가고 네. 메탄올은 먹으면 죽거든요. 아, 예. 메탄올 다량 섭취하면 먼저 시각부터 잃게 되고 실명부터 네. 하고 그다음에 죽게 되는데 아. 그게 미량이 섞여 있으면 숙취를 일으킨다. 그러면 술 먹고 죽는다는 말도 사실 맞는 표현이고. 어, 그럼요. 에미에비도 못 알아본다도 맞는 표현이네요. 시각이 없어질 때. 그게 되게 이렇게 저개발국이나 이런 데서 네. 술 싸게 만들려고 밀주하다가 네, 실명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실수로 네. 메탄올 비율이 네.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삼촌이 들은 전설에 의하면은 네. 6.25 때 그 소련 군들이 냉각 수용으로 나온 메탄올을 술인 줄 알고 먹어서 실명한 놈들이 많았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들은 전설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네. 있습니다. 냉각수로 좋습니다. 얼질 않으니까. 네. 네. 소련에서는 술이 당신을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 한동안 안 하다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다. 네, 신선하죠. 네. 그러면서 아스파탐 역시도 발암물질, 유해물질로 분류가 돼서 된소리를 맡게 되죠. 네. 그런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 끝에 사카린과 아스파탐의 유해성이 학계에선 부정돼버렸어요. 재심에 들어갑니다. 유해하지 않다. 그때 유해하다고 나온 보고서들 다 문제가 있었다. 틀렸다. 네. 이런 실험 저런 실험 막 이어지는데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뭐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 그때 CF스타 문성근 씨가 된 소리를 맞습니다. MSG가 없다고. 그 한마디로 떴어요. MSG가 없다. 문성근 씨가 MSG잖아. M, 문성근, 그러니까 MSG.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가 있으면서. 고 최진실 씨가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네네네. 예. 전지현 씨가 춤춘 걸로 CF스타 된 것처럼. 네. 문성근 씨 그 한마디로 떴거든요? 그런 예. 얘기 있죠. 근데 왜 지금 아스파탐 얘기하는데 MSG를 꺼내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인데 MSG는. 죄송합니다. 네. 예. 문성근 대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학계에서 유해성이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네. 일반인들에게 이미 퍼져버린 부정적인 인식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끝장입니다. 그죠. 예. 심지어 이런 모든 음식, 식품 첨가물 관련 논쟁에서 최후의 판사 역할을 하는 FDA. 미국 FDA에서 사카린과 아스파탐을 먹어서 안 되는 유해물질 목록에서 뺐거든요. 네. 지금 그건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맛만 즐겨라. 그리고 오히려 당뇨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설탕 대신 이걸 줘도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게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게 예. 네. 제가 미국 FDA를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아요. FDA가 안 해롭다고 하면 그냥 예. 그렇게 믿게 돼요. 네. 의심하지 않고. 아, 그게 네. 굉장히 많은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누적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인들의 인식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사카린이 제한됩니다.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식품 종류별로 첨가 가능한 사카린의 양이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략 킬로그램당 한 0.1g 정도로 허용합니다. 네. 아주 작은 양이죠. 네. 근데 1kg에 0.1g을 첨가해도 충분히 단맛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네. 단맛이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써보셔야 네. 저 뉴슈가 봉지가 왜 이렇게 작은가를 아실 수 그거 있어요. 그거 몇 달 씁니다.
그게 뉴슈가가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거 뭐 국 하나 끓이는 용으로 따로 나온 건가? 그 핵산 조미료 네. 이렇게 그 길다랗게 그 스틱 커피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왕창 퍼먹게 되면 그러니까 맞아. 그 사카린 한 봉지는 저도 사실 어른들한테 듣죠. 사카린 가지고 요리할 일이 제가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저 설탕 한 포대다. 네. 그렇죠. 설탕 한 포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카린을 그 정도로 많이 왕창 넣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위험성은 없을 것이다. 없다라고 학계는 결론을 내렸고 네. FDA는 인정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과연 유해한지 아닌지 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답은 좀 미루고 MSG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MSG. MSG.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은성근 대표. 예. 예. MSG는 진짜 논란이 예. 지금도 진행형이죠. 네. 또 MSG도 학계에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MSG는 사카린과 아스파탐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네. 다르다는 게 뭐 다른 물질이겠죠. 근데 다른 물질이겠죠. 예. 사카린과 아스파탐은 일찍이 자연계에 없었던 걸 인류가 합성해낸 물질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MSG는 자연계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예요. 민주통합당에도 있었습니다. 밀란도 일으키고. 네. MSG의 백만 밀란. 네. 네. AC 밀란의 이은. 네. 죄송. 아, 그 문성근하고 AC 밀란이 만나서 밀란 더비 하는 거예요? AC 밀란, 인터 밀란, 백만 밀란. 오케이. 예. 밀란 더비. 네. 좋습니다. 밀란 트리오. 네. 이 MSG의 정식 이름은 글루탐산 1나트륨. 네. 그 밀란은 왜 이태리에서만 하는 거야? 네. 네. 또는 모노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을 영어로 소듐이라고 그러죠. 아, 소디엄. 예. 그 네. 소다가 나트륨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예. 개념을 이제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소디엄의 한국말이 나트륨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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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정식 명칭이 글루탐산 1나트륨. 나트륨이 한 개의 글루탐산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 국립국어는 싫어하겠지만. 예. 네. 그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라고도 부르고요. 그 역시 네. 소디움이 한 개 붙었다. 그리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다. 보통 라면 뒤에 가장 많이 써있는 이름이죠. L글루타민산 나트륨. 예. 어, 네네네.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아미노산 중에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글루탐산이. 그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고. 네. 필수 아미노산에 안 끼는데 실제 아미노산이 있으면 비율이 거의 제일 높은 게 글루탐산이에요. 네. 거기에 나트륨 원자가 하나 달라붙은 거. 이게 MSG예요. 어.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복잡한 물질이 아니군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발명이 아니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은 네. 20세기 초반 1907년이죠.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키쿠나에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네. 뭐 하다가 발견을 했냐면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가 왜 이렇게 맛이 있을까를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네. 얘 때문에 맛이 있는 거예요. 짱이죠, 진짜. 다시마 육수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일본의 의학자 한 사람이. 예. 일본 사람들은 맥주를 한국 사람들보다 몇 배를 좋아하죠. 그렇죠. 통풍이 맥주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네. 라면서 통풍을 본인이 걸렸는데, 허구한날 맥주를 마셨대요. 예, 네, 이거 연구를 하려고. 네. 지금 어떻게 드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살친 성인이네. 그분이 저의 희망이에요. 그분이 멀쩡하면. 난 또 도전한다. 이상한 분들 많이 계신 일본에, 그, 후쿠시마에를 사랑하자면서 거기 가셔가지고 암 걸린 분 계시잖아요. 아이고. 네네네. 일본의 MSG를 발견한 이 이케다 키쿠나에 씨는 네. 다시마 육수가 맛있는 그 맛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맛. 네.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그 매운맛은 맛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네. 다들 아시겠죠. 통각이죠. 예. 네. 그 네 가지 원래 있던 맛에 이어서 다섯 번째 맛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마 육수 맛. 그래서 다섯 번째 맛. 다섯 번 다 맛. 그래서 일본 말로 이름을 붙인 게 우마미. 우마미. 이건 진짜 뜻을 분석하면 그냥 좋은 맛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칠맛이란 다시마 육수 맛. 다섯 인간이 번째 느낄 맛. 수 있는 다섯 번째 맛. 예. 예. 그 사람 너구리가 짱이다. 받아들여졌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중국어로는 이제 한자로 선미라고 하고 네. 중국식 발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savory taste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savory. 예, 이것도 좋은 맛이란 뜻이에요. 네. savory. 예. 그리고 그는 이 MSG를 실제로 대량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이건 합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MSG가 있을 법한 생겨날 법한 발효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팔아서 떼돈을 법니다.
네. 회사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거의 이 정도는요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 행운아. 이건 대박도 할 수 대박 중에 왕 대박이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에디슨처럼 남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기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다시마를 먹다 발견한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네,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먼저 개화해가지고 맞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일궈낸 과학적 개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양대산맥이죠. 그렇죠. 이것과 필로폰. 그렇죠. 네. 감기약 만들다가 나온 히로뽕. 네네네. 히로뽕.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렸냐면은 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막 비싼 식재료 가져다가 막 국물을 우려내고 막 장시간 전문가가 조리를 해야 겨우 나올 수 있는 좋은 맛을 네. MSG 한 숟갈 넣으면 바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맛있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아지노모도. 아지노모도. 예. 조미료의 대명사죠. 예. 네.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미풍, 미원 이런 거로 바뀌게 되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지노모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네. 아지노모도 좀 갖고 와봐. 맛없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발명된 시기를 보면 예. 일사후퇴 때 어머니가 말아주신 그 맛. 그게 아지노모도예요. 그게 이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하죠. 그게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시점이 1920년대라고 하니까 네.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MSG는 냉면 업계를 주름잡습니다. 네. 사람이 만들기 음식 중에 만들기 가장 힘든 거로 손꼽히는 게 냉면 육수거든요. 네. 끓이는 시간도 그렇고 맞추는 것도 그렇고 비율도 조절해야 되고 네. 계속 지켜봐야 되고 아주 힘든 건데 아지노모도 한 숟갈이면 그니까 제가 이거 완벽한 냉면육도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강원 선생님 프로그램에 나가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예. 아, 나 말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육수가 냉면 예. 육수도 그렇고 저는 밀면을 좋아하잖아요. 예, 예. 밀면 육수도 맞죠. 그렇고 예. 저희 세대들은 유치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듯 가장 만들기 쉬운 맛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유치한 맛 옛날엔 세상에서 만들기 제일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던 모양이다. 그럼요. 네. 냉면 육수 만들죠. 예. 그러니까 진짜.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진짜 좋은 냉면집에서 오리지널로 16시간 걸려서 만들어낸 육수하고, 네. 맹물에 설탕, 식초, 미원 넣은 거하고, 구분 못 합니다. 암담한 일이죠. 예, 그 안에 오줌을 좀 싸서 색깔을 내도 모를걸요. 냉면 업계에 판, 알겠다. 냉면 업계에 판도가 뒤집힐 정도로. 근데 오줌 맛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할까 하는 생각이 얘기가 음식 얘기하는데 피학성이 아닌 이상 잘 모른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줌 맛이라는 걸 느껴도 내가 이게 오줌 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나의 사회적 지위에 고민을 해보지. 영향이 없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네. 네. 시원한 육수군요. 아, 네. 예. 난처하다. 예. 예.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지노모도는 굉장히 고가의 물질이었고 이것을 사서 쓸 수 있는 건 그런 식당 같은 업소. 일반인들은 이것을 사서 쓴다는 건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라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매우 비쌌음에도 실제로 네. 고기 육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렴한. 그것보다는 저렴하죠. 고기를 그렇게 소모를 해야 되니까. 네. 점차 일반화돼가면서 이제 뭐 미풍과 미원이 경쟁을 하고 그래서 미풍이 사라지고 미원이 주름잡게 되고 뭐 미원이 한때 우리나라의 또 조미료의 대명사가 됐죠. 네. 그 대를 이어받은 건 다시다. 다시 마 말고 다시다. 네. 이건 네. 거의 상표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보통 그렇죠. 명사처럼.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절을 못 잊는 어르신들은 지금도 미원 한 숟갈 푹 떠서 넣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요. 진짜? 떡볶이 할 때는 그것만 한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은 뭐. 네, 땡두. 그런 거 하지 안 돼, 요즘 거. 땡두. 땡두. 그런 거 하지 안 돼. 노래만 좋지. 떡볶이 할 때는. 그 땡두 맛있더라, 진짜. 그거 하지 안 된다니까요. 그 아, 땡두 노래는 이렇게 싱크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부르고 있어. 진짜. 나는 저 마트 복도 돌 때 어딘가에서 들릴 때가 됐는데 이거. 근데 저는 땡두 괜찮다고 보는데 너무 비싸요. 네. 예. 제법도 뭐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그 어르신들은 그 요즘에 MSG 맛에 중독돼가지고 쓰는 사람들 말고 네. 그 어르신들은 그겁니다. 과거에 그 비싸서 함부로 먹지도 못하던 MSG를 이젠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네. 비싼 맛. 호강하는 맛을 느끼시는 것 호강하는 같아요. 호강하는 맛. 예. 이제 삼겹살이 제일 싸던 시절에 무시해서 안 먹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거예요. 지금은 예. 제일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겹살 너무 비싸요. 진짜. 예. 말도 안 돼. 그렇게 잘 나가던 MSG 역시 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테크트리를 비슷하게 타죠. 네.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CRS, Chinese Restaurant Syndrome입니다. 중국 식당 증후군. 이게 일반인들이 당시에 이제 MSG를 워낙 많이 쓴 중국 음식을 취급한 식당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은 뭔가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메스꺼움, 두통, 발열,
자결감 뭐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딴 건 몰라도 전 매스꺼움은 사실 묘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느끼거든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느낀다고 생각하면 느끼는 거죠. 그 매스꺼움이 진짜 네. 막, 막 속이 느글느글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아니꼬움이라고 하죠. 아니꼬움. 그러니까 혀와 감정이에요. 어떤 그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저는 충분히 넣으면 만족하는데 행복해하고 막 쾌감이 들어.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네. 그런 적 있다라고 동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이 저를 비롯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사카린과 아스파탐처럼 MSG는 그 CRS 증상의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네. 되기 시작했고 네. 즉 화학적인 검증을 거친 결과가 아닌 예. 경험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예. 경험에 의한 거죠. 경험에. 예. 그 경험은 꼭 무시되기만 한 거 아닙니다. 경험은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왜냐면 이게 뭐 다섯 번째 맛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맛이다. 하잖아요. 예. 근데 설탕도 너무 많이 먹으면 메스껍거든요. 당연하죠. 머리 아프죠. 예. 설탕 많이 먹으면 막 어지러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유해성 논쟁이 확 떠오르는데 다행히 뭐 사카린과 아스파탐 이런 논쟁에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네. 또는 MSG는 심지어 합성물도 아니고 우리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이라서 그런 건지 그죠. 그 반대되는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또는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또 MSG는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빨리 배출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칠 틈도 별로 없다 이런 네. 판단인데 네. 사람들은 어쨌든 MSG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학계의 연구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MSG를 쓰지 않고 재래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생고생 해가며 만든 음식이 역시 인체에 맞는 거다라고 하면서 MSG를 쓰기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자연주의적 태도죠. 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계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MSG의 유해성을 직접 밝혀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FDA도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을 먹어서 뺀 상태입니다. 대신 너무 많이 먹진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권고 사항만 붙어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없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딜레마죠. 예. 찾기 너무 어렵다. 예.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예. 근데 문제는 그냥 살찌지 마라 이 정도랄까요? 네. MSG도 좋지만 몸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네. 야, 가장 짧게 적당히 해라. 네네네. 네. 과하게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또 안 믿는 배경에는 사람들의 경험이 깔려 있는 겁니다. MSG가 많이 들어간 거로 추정되는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거북하거나 증상을 느끼는 몸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 특유의 띠꺼운 느낌이 예. 있어요. 그게 단순히 학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네. 플라시보라든가 기분 탓이라고 묵살해버릴 수도 없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선 과학과 경험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과학과 사람들의 경험이. 비슷한 물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단순한 물질인데 글루탐산 말고 또 다른 산이죠. 아스코르브산과 빙초산 얘기입니다.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은 처음 들어보신 빙초산만 거니까. 합니다.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저 먹거리 와이파이에 많이 나와요. 룸사롱 말고? 예, 룸사롱 말고. 예. 예. 아스코르브산은 이름이 뭔가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이름으로 훨씬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네. 비타민C예요. 네.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바로 병에 걸립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그게 분석된 기전이죠. 그래서 모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엄마들은 자꾸 사람 귀찮게 합니다. 과일 네. 안 먹고 싶은데. 고기만 먹고 싶은데 채소 먹으라고 그러고. 네. 뭐 밤중에 과일 갖다 들이밀고 막. 맞아요. 네. 억지로 먹도 해도 그냥 아침에 먹으면 안 될까? 아침에 하는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그 비타민C 그 성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아스코르브산이라는 건 화학적 명칭이고 네. 충분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장에서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 아스코르브산 만들 때 무슨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실 땡모나 같은 비타민C 제제. 땡모나요. 예. 어른들은 땡모나도 예. 그 레몬을 예. 이렇게 뭐 천일염 갈아서 넣어 가지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갈아서 레몬 결정이 나서 그걸 갈아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냥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예. 예. 그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르는데 또 여기서도 그 비타민 C는 어지간히 과하게 먹어도 한 뭐 1kg씩 퍼먹 그 땡모나 1kg 드실 수 있겠어요? 와, 그건 진짜 그건 캡슐에 넣어야죠. 맛을 못 느끼게. 그건 정말 푸드파이터들도 쉽게 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 저는 땡모나 그 1kg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가 아파오는데 아구가 아파오는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기침이 막 나오면서. 빨리 다른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생각을 바꿔야죠. 네. 그런데 어지간히 많이 먹더라도 비타민C는 필요한 거 이상의 양으로 들어오면 바로 배출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현대의학의 입장에 서 있는 의사 선생들은 비타민C 많이 먹어야 하등 소용없다. 그냥 바로 배출되는 거다. 그냥 소변 색깔만 달라진다. 네. 그 이렇게 주장을 하죠. 쉘던이 그랬죠. 예. 그 너는 소변 재료를 사고 있다. 그렇지. 네. 소변 재료를 사고 있다. 네. 바로 나갈 텐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지적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가끔 그 코스트코에 가는 파티원이란 예. 말이에요. 예. 제가 그 친구의 파티원. 코스트코는 파티원이 필요하죠. 레이드를 뛰려면. 레이드를 네. 뛰어야죠. 거기. 예. 예. 그 코스트코를 돌 때마다 중간에 꼭 한마디를 해요. 인간 사료 섹션입니다. 네. 큰 포대로 팔잖아요. 네. 네. 그 비타민C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C는 괜찮은데 합성한 아스코르브산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금은 천일염은 좋은데 NaCl은 나쁘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천연 비타민C는 좋지만 아스코르브산은 맹독입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와 비슷한 거죠. 네. 네. 야구는 재밌는데 베이스볼은 지루합니다. 네. 그렇죠. 이건 불순물 문제도 아니고 물질 자체의 유해성, 뭐 무해성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합성했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에요. 그리고 공장에서 합성되는데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죠. 이 본질을 찌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래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신화, 어떤 신화나 믿음 뭐 이런 게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존재가 또 빙초산입니다. 빙초산. 아스코르브산과 빙초산. 빙초산은 말만 들어도 위험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걸 사람 먹는 거 아닌 것 같고. 네. 우리를 빙으로 만들 거고. 네. 네. 식초는 인류가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 먹던 식재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 목이 마르다 했더니 초에 묻힌 헝겊을 줬다. 네. 아, 진짜요? 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걸 먹으면 갈증이 좀 사라집니다. 아, 네. 그렇구나. 주로 식재료를 발효시켜서 신맛. 인간이 느끼는 네 가지 맛, 다섯 가지 맛 중에 하나인 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고 그 식초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오늘 거의 예. 냉면을 분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냉면 방송 들어가죠. 내내. 아, 진짜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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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맛이 들어가면 특히 여름에 그 청량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또 오이냉국 같은 거에 신맛 안 들어가면 진짜 맹탕이죠. 그죠. 새콤한 맛이 있어야 된다. 오이냉국. 그리고 하다못해 뭐 오징어 무침, 회 무침 이런 데 맞아요. 초고추장. 이런데 신맛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아포칼립스가 열려가지고 무슨 식재료를 조달할 일이 없지 않는 한 예. 그 신맛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인류의 음식 문화에는 신맛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식초를 우리는 흔히 양조 식초라고 부르는데 이 양조라는 건 술을 빚는 발효 네. 과정하고 또 양조라고 부르죠. 양조장 할 때. 그렇죠. 사실 그 제법이 거의 유사해요. 발효시키는 과정이. 그 술을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식초를 만들게 되는 집이 많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아버님이 술 만들다가 발효에 실패해서 야 식초가 하나 말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 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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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맞아. 식초 이렇게 그 자연 발효한 식초 먹어보면 네, 술 네. 같잖아요. 술도 가끔 신맛 막걸리 잘못 만든 거 신맛 나는 거 있어요. 네, 네. 식초를 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재료를 쓰는데 요즘에 뭐 감식초, 흑초 이런 게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아가씨들이 코를 막고 저 못 먹겠습니다. 살 빼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네. 코를 막고 들이키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난 집에... 제일 괴물 같은 사람들은 맛있다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 나 그 한 그릇 먹어보다 어우. 그게 다이어트 효과는 되게 좋대요. 이렇게 먹는 순간 그래? 입맛이 싹 사라진대요. 그건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잖아. 아, 다이어트 효과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집에서 담배 피면 벌칙으로 그거 한 잔씩 마셔라.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은 그때는 금연할 자신이 있어요. 담배를 끊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예. 양조 식초에 보면은 신맛 성분을 제외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겠죠. 그 재료가 되는 식재료에서 온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 발효 과정을 통해서 신맛을 내는 물질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신맛을 내는 물질이 약 5% 정도 보통 섞이는데 네. 그 신맛을 담당하는 그 녀석이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예, 양조 식초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죠. 네. 이 아세트산은 염산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예. 그게 마운틴이 아닌 이상 예. 글자 끝에 산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오, 그건 무섭죠. 아니 몸에 산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일단 그 질문을 해야 되고요. 아세트산은 염산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약산성 물질인데 그래도 산성이고 적절한 네. 농도로 맞추면 부식성이 있고 네. 사람 식도 정도는 가볍게 태울 수 있는 물질입니다. 네. 무섭다. 무서운 물질이죠. 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세트산에 빠져 죽을 게 아니고 그러면 진짜 막 감식초 같은 거 먹을 때 네. 식도가 막 타는 느낌 드는 게 그게 바로 그걸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씩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뜻밖의 그 물질의 구성은
무지하게 단순합니다. 구조식은 CH3COOH입니다. 아세트산. 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주에 들어있는 에탄올,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은 C2H5OH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조성은 다를지 몰라도 일단 개수가 탄, 비슷하죠. 탄소, 수소, C랑 H랑 O가 있어요. 네. 네. 다, 네.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네네네. 이렇게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은 합성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만들어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이런 게 생산된다는 건 만들기 쉽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항아리에서 만들 수 있다면은 네. 공장에 탱크에 들어가면 훨씬 만들기 쉽겠죠. 네. 보통 에탄올을 한번 산화시키면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나옵니다. 아까 숙취물질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아세트알데히드.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한 번 더 산화시키면 아세트산이 나옵니다. 두 번 산화시키는 공정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합성돼서 나온 고순도 아세트산, 그러니까 수분이 안 섞인 100% 아세트산을 우리가 빙초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 인화성도 있고 불도 붙고 부식성 막 녹여버리고. 아, 그러겠네. 예. 그러면 알코올이랑 거의 조성이 비슷하니까 거의 진짜 불도 붙겠군요. 예. 개미 중에 그 개미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네. 아세트산을 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신맛이 맞아요. 나는 게 나오죠. 벨달 예, 벨벨 예. 선생이 개미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예. 아세트산이죠. 예, 아세트산이죠. 예전에는 뭐 저희 삼촌이 얘기하기로는 그 시골 애들은 이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는 개미를 쪽 빨면 신맛이 난다고 해서. 맞아요. 아, 진짜? 아...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모든 맛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시대니까. 예. 그 전갈 중에도 아세트산을 공격 무기로 쓰는 전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체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 전갈도 쪽 빨면 신가요? 전갈을 쪽 빨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고순도 아세트산, 100% 아세트산은 상온에서, 즉 16.6도에서 엽니다. 네. 상온에서 오는구나. 예. 병에 담아놓으면 하얗게 얼어요. 빙수처럼 보입니다. 빙산처럼. 네. 그래서 빙이 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세트산을 초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먹으면 빙구가 되기 때문이 예. 아닙니다. 초산이라는 것은 식초에 들어있는 산과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빙초산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 고순도 순수한 아세트산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다 물을 왕창 들이부어서 4%에서 5% 정도의 수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그게 양조 식초와 맛이 똑같아요. 어, 그렇구나. 거기에 무슨 뭐 감향이나 뭐 이런 건 빠져 있겠지만 그런 나머지 부산물이 하나도 없지만 네. 신맛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위험한 다른 물질도 없고 그냥 물과 아세트산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인 게 뭐냐면 예. 천연에서 나오는 건 단순해요. 불순물이 많아요. 좋은 예, 예. 천연에서 나온 것들이 전통적인 기법이 예, 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불순물이 많아요. 뭔가 불순물이 많고 예. 공장에서 나온 건 좀 순수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공장에서 합성된 물질들이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빙수산의 경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오이 냉국에 넣었다. 그 뭐 사과식초 뭐 이런 양조식초 이런 걸 오이 냉국에 부었을 때 네. 그럼 사과식초 양조식초에도 다른 불순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순수한 물에 순수한 빙초산을 섞어서 5% 아세트산 수용액을 만들어서 부었다. 네. 했을 때 이쪽 양조식초에 있을 법한 불순물들은 이미 오이나 식재료에 어지간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아세트산 수용액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 이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미세한 성분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맛은 똑같고. 뭐 진짜 요리를 민감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예. 뭐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 그리고 빙초산은 아세트산 수용액은 그것만 컵에 따라서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100% 다른 음식과 혼합이 된다든가. 아, 물론 뭐 정력이 좋다 그러면 또 퍼 먹을 텐데 누군가가 감식초도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텐데 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런 식의 상상력은 아닌가. 예. 우리가 빙초산에 오늘 이렇게 몸을 푹 담그고 잘 것이 아닌데. 그렇죠. 왠지 그럴 물건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몸을 빙초에 담그는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무서운 일화가 생각나는데. 한때 잘못 알려진 게. 무좀이 심한 사람들이 빙초산에 담그면 낫는다. 아이고야. 그런데 효과가 세려면은 농도가 높아야 된다. 원래 가려울 땐 정신을 잃죠. 이성을 잃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러니까 네. 되게 가렵다라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치명적인 질환이든 간에 예, 아니면 예, 무좀처럼 예. 어떤 치명적이진 않은 질환이든 간에 예. 병에 걸려 있는 본인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죠.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무좀들은 이것은 비과학적 연역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무좀균을 다 살균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20% 정도는 빙초산에 발을 푹 담갔다. 그래서 네. 발세포도 같이 살균하는. 발에 피부세포가 대량으로 사망을 하고 네. 대량으로 피부세포가 사망을 하는 산에 공격을 받아 사망하게 되면 네. 화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이 화상입니다. 마치 그 새끼 사자를 벼랑으로 던지듯 발세포들을 벼랑으로 던지는 그렇습니다. 네. 아세트산 속에서 살아온다면 너를 네. 네. 나의 세포로 인정해주마. 그렇습니다. 너야말로 나의 발에 있을 만한 세포다 이러면서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생기죠.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실제로 네. 빙초산이 위험한 것은 이 농도의 혼란 때문이에요. 네. 100% 빙초산 살벌합니다. 그래서 아예 판매 자체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 이하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네. 갖다가 한 4배 정도만 더 이석을 해라. 네. 그래서 5%를 만들어서 먹어라. 네. 먹거나 다른 음식에 첨가를 해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물과 아세트산인 것뿐이에요. 만약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우린 식초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네. 그 알보칠의 악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그 얘기는 왜? 깨알처럼 써있는 글씨가 희석해서 쓰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꼭 그 끼를 기르려고 그 끼를 위해서 혀에 네. 가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결국은 양조 식초와 알보칠. 아세트산 네. 수용액 야 알보칠은 빼고 알보칠은 네. 먹으면 죽습니다. 네. 아세트산 수용액과 양조 식초를 비교했을 때 역시도 불순물의 차이예요. 이로운 불순물이 없느냐 있느냐. 근데 이로운 불순물이 없이 그냥 물과 아세트산만 있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유해하다라고 단정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 유해할 거리가 없어요. 물도 안전하고 아세트산도 안전한데.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예. 그 마션을 본 분들이 느끼는 거지만 예. 산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산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사람 죽여요 그게. 네. 영화 큐브에서 나오잖아요. 그 산소가 가득한 방에서 금방 늙어버리는. 그죠? 예. 산소는 노화잖아요. 산소 농도가 높아가면 네. 산소 중독에 걸려가지고 네.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 산소방은 왜 가냐고 그러니까 빙초산은 안 먹을 거면서 산소방 성묘하는 곳인가 단체로 모여서 산소를 예 네. 사실 과학적인 견해에서는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역시 또 빙초산을 불신하죠. 귀청소방과 함께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너무 궁금한 네 역시 산소방. 이것도 약간 불쾌할 수 있지만 네. 합성물질은 뭐가 나빠도 나쁠 것이다. 천연물질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천연물질 중에 나쁜 거 엄청 많습니다. 네. 뱀독. 보거. 보거. 테트로도 톡신 뭐 이런 거. 네. 네. 살벌하죠.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의학이나 생화학 뭐 이런 걸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 네. 물리학 전공하셨죠. 그것도 뭐 딱 끝도 못 냈는데 뭐. 네. 네. 우리 몸에, 인체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인체는 너무 복잡하죠. 이거 겸손하고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일이죠. 현대의학도 인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탈모의 진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유, 뭐 모르는 것도 성이죠. 아는 거 몇 네. 가지밖에 없어요. 뼈 부러지면 이렇게 만들면 붙는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네. 그게 제가 계속 소금이나 아세트산은 너무 단순한 물질이라서 유해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게 어떤 복잡한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직 못 밝혀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클린 디젤이 이렇게 안 클린할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네. 클린 디젤은 진짜 그건 사기성 네이밍이죠. 예. 또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뭐 태양으로 만드는 천일염과 네. 화학적 열에너지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올린 온도는 약이지만 천연 온도지만 천연 온도지만 화학적으로 올린 온도는 맹독입니다. 이런. 공장에서 화학적 합성 과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그거는 사실 일반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램이 몇 기가인 컴퓨터에서 리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MP3의 음질이 달라집니다. 최근에 그 USB 케이블 얘기 나왔었잖아요. USB 케이블. 팔어 또 팔어! 몇십만.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죠. 과학적 사고를 하다만 취미가 들 이 돈을 대줍니다. 그죠. 일찍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그리고 순도가 엄청 높은 물질을 네.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이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도 높게 섭취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위험하죠. 순도 네. 그렇게 높게 먹으면 안 돼요. 네.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죠. 이제는 아예 과학이 잘 가지도 못하는 분야. GMO 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식물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합성하는 과정을 불신하게 된 것도 사람들 책임이 아니죠. 그동안 대기업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제대로 품질 검사 안 된 불량품을 막 팔았다는 거죠. 중국산 농산물, 농축산물이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게 사실 중국 자체보다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수입업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네. 중국 사람들 본토에서 좋은 거 먹는 사람들은 엄청 좋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건 한국 거보다 품질 훨씬 좋아. 훨씬 좋고, 예. 그러나 그런 걱정들을 다 한다고 해서 또 그리고 실제로 나는 MSG 먹으면은 그 반응이 온다. 안 좋은 느낌이 온다. 증상이 온다. 그런 분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왜 느껴지는지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고 있는 경험을 네가 속은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친구는 그 달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네. 육개장 국물에 이렇게 라면 국물에 달걀 푼 거 네. 그거 한 숟갈 먹고도 막 호흡곤란 증상 일으키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홍성과 오이 알러지. 오이, 맞아.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 있죠. 예. 오이 알러지는 의외로 많아요. 도토리 알러지 때문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친구가 도토리 알러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데, 메뉴에 메밀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줌마 이거 메밀묵 맞아요? 그러면 100% 메밀묵이야. 그래. 하나 먹고 올 수 있어. 도토리 묵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 술 취한 김에 확 키면 먹었겠죠. 근데 네. 먹으면 안 되는데 90% 이상 확률로 그게 메밀묵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파는 게 아, 도토리 묵이죠. 메밀묵이 비싸구나. 예. 몰랐네. 우리는 사실 우리 현대 과학이 우리 몸과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된 이렇게 복잡한 존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 인정해야죠. 예. 하지만 과학은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과학적 태도를 제시해주는 거죠. 과학에서는 철저하게 재현 가능한지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벌어지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문명포에서 사이언티픽 메소드를 개발하면 예. 근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과학적 태도라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네. 그런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과학은 차근차근 지식을 누적시키고 있는데 아직 모른다고 해서 과학적 태도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경험적인 입장과 과학적인 사실이 잘 부합되면 좋은데 두 가지가 충돌하면 굉장히 난처해지죠.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 네. 난 MSG 먹으면 기분이 나쁜데 네. FDA에서는 MSG는 무해하다고 그러고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 건지. 외솔 선생은 이게 좋다고 하는데 FDA는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왜 외솔? 아, 그 예전에 TV에서 그 네. 사기꾼. 네. 네. 아, 네네네.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잘 내려주는데 네. 인체 얘기가 나오고 의학 얘기가 나오고 먹는 음식 얘기 나오면 과학도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알다가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요. 뭔가,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네. 나나 내 가족이 아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백신 안 맞기 하시는 분들. 네, 그 얘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경험도 과학도 어떤 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게 막 충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과학과 경험이 상호 충돌하고 뚜렷한 어떤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네.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길 중에 믿음과 신화의 영역. 제사. 거기로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 음식물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자연산이 좋죠. 천연이 좋고 가급적 농약 같은 거 안 치고 화학비료 안 주고 이렇게 천연 상태로 기른 게 좋겠죠. 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는 것 자체가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산에서 띄엄띄엄띄엄 자라던 식물을 한 군데 몰아놓고 대량으로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사람은 자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농사 자체가 인공적인 행동이에요. 네. 예. 그럼 산에서 자란 음식하고 밭에서 자란 음식하고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렇죠. 이거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장에서 합성한 물질이라고 해서 그게 어디 외계에서 들어온 물질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장에서 네. 합성한 물질 그 원료들은 다 자연물들입니다. 뭐 공장 이름에 뭐 디셉티콘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또 천연물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항상 조롱조롱 얘기를 하지만 네. 천연 우라늄이나 순수 다이옥신 같은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토봇 식품 이런 거. 경험하고 과학을 가급적 공존시키려고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네. 믿음과 신화의 영역으로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자세는 음식과 우리 몸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한두 사람의 얘기라면 문제가 단순한데 사회는 수천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네. 이거 과학적,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회적 이해를 감당을 해야지 거기서 또 갑자기 믿음과 신화 영역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렇게 도망가서 하게 되는 오음 진리교를 믿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항상 실패하고 항상 그 종교 아직도 있나요? 오음 진리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 총수 총수랜다. 그 총수가 왜 나와? 그 교주.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저 네. 해화동에 있잖아요. 이화동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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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화동 그 앞에 등잔이 저둡다고 비밀 TF가 거기서 사무실 내가지고 저는 총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강한 의심. 강한 의심이 있어요, 저도. 그. D 기업에. 네, 저는 그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 과연 우연일까? 항상 실패하면서 또 항상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맞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또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네. 사실 얘기하기 싫거든요. 지금 천연 뭐 식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얘기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불쾌해지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지금 잔다고 느낍니다. 뭐 불쾌할 아, 왜냐하면 이걸 이해할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하여간 그런 분들 좀 죽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인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네. 예. 그 21세기라는 게 참 21세기라는 21세기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예. 21세기에 대한 그 괜한 어떤 그 환상 같은 환상이죠 그건 네, 예. 환상 같은 게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Back to the Future 그 경향신문 예. 82년도 경향신문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1월 네. 그걸 어디서 찾아봤어요 그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21세기가 되면 예. 국민 소득이 4,400달러가 된다. 21세기에는 440만 원? 네, 아, 4,400달러. 4,400불. 네, 4,400불. 네, 그러니까 네, 500만 원. 그러네, 그러네. 네, 연소득 500. 그렇게 돼가지고 네. 전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한다. 무슨 소리야? 돈을 그만큼 많이 버니까 서로 맞지 않잖아. 엄청 당시 4,400불은 엄청난 돈인 거죠. 네, 막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21세기라는 말을 너무 20세기 말에 덧칠된 이미지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21세기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지 않다. 아니 그냥 21세기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쓴 게 아니라 오늘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예. 저희 편집 방향상 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21세기는 이거죠. 25세기에 보기에 야만이 쩔던. 그렇죠. 시대. 그렇죠. 만약에 그때도 인류가 살아남아 있다면. 네. 저는 그때 25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다면 네. 니들은 뭐 안 그럴 줄 아냐라고 따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25세기까지 됐는데도 아직 추가로 터진 원자력 발전소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돼가지고 인류가 살아남았다면. 그럼 대성공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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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3, 400년 가지고 인류가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여간에 그 사실은 언제나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미개함에 집중합니다. 네. 아직 버리지 못한. 물론 그래요. 아까 저 밭에서 키우는 것과 네. 산에서 딴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 농장의 인삼과 그러니까 산삼의 차이도 사실 모릅니다. 어떤 도라지들은 비싸게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장뇌 그러니까 인삼과 산삼은 다를 수 있어요. 네. 약효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장뇌와 산삼은 진짜 구분 잘 안 되지 않나요? 경험적으로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문제입니다. 축사식 축산업에 대한 의심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왜냐하면 스트레스 유발 물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테니까요. 그럼요. 다만 이런 문제인 거죠. 과학의 의심은 원래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이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듣기 좋아서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믿는 것들 중에 미신의 의심은 메신저에게 돈을 벌어준 다음에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끝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저희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저희들이 어그로를 좀 들끓어서 그렇지 실명 비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럼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근거가 부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솔깃해서 의학 관련 글을 써가면서 식품 관련 글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저는 최근에 뭐 다음 뉴스 펀딩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논거를 제시를 했을 때 그 논거에 공부한 흔적, 고민한 흔적, 이것을 들을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의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면 그건 의심을 해주셔야겠다. 그 이야기를 음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아마 123회 때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너무 세게 했을 텐데 그 이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메시지를 못 막으니까 메신저를 족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말을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반대의 논리가 성립이 될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족쳐봐야 됩니다. 메신저를 의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네. 돈 벌려고 하는 메신저는 존재한다. 네. 메시지는 MSG.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메신저도 MSG. 실제로 네. 코딩할 때 이렇게 메시지 관련된 MSG. MSG를 많이 쓰죠. 네. 네. 소문자 MSG 뒤에 대문자 딱 나오고 네. 네. 그렇죠. 많이 쓰죠. 그건 코딩 이야기를 나눠요. 이제 밤 8시가 되니까 제가 아스트라를 해줘가지고요. 네.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간에 다음번엔 코딩 특집. 잘 전달 전달 코딩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아, 좀 재미없는 것만 들고 오고, 바빠지니까 재미없는 원고만 우리한테 들고 오고. 국민TV 가서 스타워즈. 그것도 재미없어요. 제가 분명히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지만 재미없어요. 네, 자, 장담, 진짜. 장담. 뭘? 스타워즈는 덕후들이 네. 보기에 재밌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분명히 재미없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 우리가 MSG 얘기나 떠들고 앉았는 게 네, 훨씬 재밌을 거야. 스타워즈가 그거 네. 나온 게 예. 그 70년대 컨텍스트를 알고 보니까 재밌는 거지 그게 없으면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아,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재미를 만드는 게 실력이죠. 네. 이 형이 더 빠져들기죠. 자폭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본인의 실력 없음을 네. 유감없이 고백하신 가운데. 아, 빨리, 예.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네. 네. 아, 물뚝심성사인고문과 네. 함께한 10월에만 벌써 세 번째 과학 이야기였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고 1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 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 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지난주와 지난주 방송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드디어 프로듀서 노인네 인증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잘못 말했다. 아, EXID. 네. 그렇습니다. 네. 입에도 안 붙고 그 아니 참 네. PD는요. 점점 이제 그 새로 나오는 가수들을 놓치고 있는 걸 느낄 때 나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예. 아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네. 담배표가 있어서 담배 파는 가게에는요. 네. 전시를 해놓으면 기껏해야 20개가 안 됐어요. 지금 담배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애를 나보고 느낀 건데 네.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요즘 나오는 가수들을 모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었어. 아 맞아요. 네. 애 키우다 보면 가수 볼 시간 없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네. 네, 정말입니다. 네. 삼촌 팬은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금수저일 것이다. 아니면,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육아를 팽개친 나쁜 놈이거나, 나쁜 아버지, 네. 혹은 나쁜 어머니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무지에 대해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정감사 기록실은 똥망할 것이다.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뭘 해도 들어주니까 별 똥캐스트 싸지른다. 뭐 이런 비판하실까봐. 똥과 브로드피케 캐스트의 어떤 합성어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동사로 하면은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같아요.
네. 네. 그런 뭐 핀잔이나 듣고 끝나지 않았을까? 네.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치권에 아주 가까운 곳 그리고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최대한 비춰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반향만 좋지 청취율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죠, 예. 여간에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용을 많이 고생시켜서 국정감사 기록실은 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뭘 할지 아직 저희들도 모릅니다.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모르던 이야기 11월 첫 번째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지요.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물독침송 상임고문 이용 상임수석 이현아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